통계 부분에서 1학년 통계 부분이든 3학년 통계든 아니면 뭐 고등학교 통계든 B라는 건 진짜 잘 나와요. B라는 건. 알겠죠? 여기 3대 2, 4대 5 이런 거 나옵니다. 근데 저건 뭔가가 막 약분돼서 나머지 그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 정수가 자연수의 B가 그 3대 2, 4대 5라는 얘기고 실제의 값을 미지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. 기억나요? 안 기억나죠? 당연한 거죠? 그죠? 몇 번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맨날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주고 있어요. 까먹지 말라고. AB 두 학교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서 도수성표를 만들었더니만 160 이상, 165 미만의 계급의 도수의 비가 도수의 비가 몇 대면? 3대 2. 3대 2. 이 계급의 상대 도수의 비가 몇 대면? 4대 5라는 거. 그럼 봐봐. 도수의 비, 160 이상, 165 미만의 계급의 도수의 비가 3대 2고. 아, AB 두 학교. A, B가 있어요. 이렇게 있고 어디야? 160 이상, 165 미만이라고 딱 나왔는데 여기 뭐야 지금? 무슨 뭐의 비야? 도수의 비야. 몇 대면? 3대 1에 그 다음 상대 도수지? 상대 도수의 비는 몇 대면? 4대 5라는 얘기죠? 전체 도수의 비를 갖다 나타내. 전체 도수의 비. 전체 도수. 세상에 이것만 갖고 전체 도수는 어떻게 구하냐? A의 도수가 3대 2라고 하는 건 실제 A의 인원, 실제 A의 수는 미지수를 정해서 곱하라 그랬잖아. 특정 미지수를 약분할 두 대 약분해서 이거 두 대 똑같은 문제잖아. 여기다 A를 곱하고 여기다 A를 곱해. 3의 A대 2. 됐어요? 그러면 실제 A 160 이상 165 미만인 A 학급의 인원은 몇 명이라는 얘기야? 3A명. B 학급은 2A명.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럼 AA 약분하면 3대 2가 되는 거고. 그럼 상대 도수지. 맞아요, 안 맞아요? 네. 상대 도수라고 얘기한다면, 어머 세상에. 상대 도수는 여기 문자 A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A를 또 곱하면 돼, 안 돼? 당연히 안 되는 거죠. 다른 문자 곱해줘야 되지. 몇 대면? 4대 5니까 실제의 명수로 나타내, 실제의 상대 도수로 나타내면 4B? 5B. 맞아요, 안 맞아요?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. 그러면 전체 도수를 뭐로 나타내?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했어요. 맞아? 지금 여기 써있는 건 A학급의 160 이상 165 미만인 도수 3A 실제 값이죠. 상대 도수 4B 실제 값이죠. 전체 도수는 전체 그러면 도수는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? 전체 도수는 뭐라고 나올 수 있어? 상대 도수분해 도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상대 도수분해 도수하면 전체 도수 나오는 거 맞잖아. 전체 분의 그거 내 상대 도수지? 맞아 안 맞아? 그럼 전체는 어떻게? 둘이 자리 바꾸면 상대 도수 분의 그거 맞아 안 맞아? 그럼 여기 상대 도수가 얼만데? 여기 상대 도수가 얼만데? A학급의 상대 도수가 얼만데? 4B고요. 그 다음 A학급의 뭐야? 그거는 얼마야? 3A고 얘는 5B분의 2A라는 얘기지? 맞아 안 맞아? 실제 전체 인원, 실제 전체 인원이지? 근데 문자가 막 덕지덕지 붙었잖아요. 이제 어떻게 해요? 뭘 어떻게 해? 실제로 구하래? 대각선이 아니야. 실제로 구하래? 실제 인원 구하래? 실제 인원 구하라면 문제 잘못 나온 거지. 내가 어떻게 알아? 실제 인원은. 근데 뭐 구하라고 그랬어? B 구하라고 그랬잖아. B만 구하면 되는 거야. 뭐 대 뭐라는 얘기야? 4, B분의. 4B분의 3A 대 5B분의 2A라는 얘기잖아. 맞냐 안 맞냐? 맞아?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문자 B분의 2, B분의 2는 어떻게 될까? 약분돼서 사라져버리겠지.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지. 한마디로 몇 대 몇이라는 거야? 4분의 3대 5분의 2라는 얘기죠. 저 한과 우항에도 얼마 곱해버리는데? 29 곱해버리면 안 나오겠죠. 20 곱하면 얼마야? 15대 8. 얘 가냐 안 가냐? 실제 값은 모르는 거야. 하지만 B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. 다시 한번 봐봐. 어렵게 생각하지만 있는 거 10으로 그냥 나타낸 것 뿐이야. 10으로 그냥 나타낸 것 뿐이야. A학급이 있고 B학급이 있는데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본 거지.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온 거야? 도수가 나오고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온 거야? 상대 도수가 나오고 그 다음 뭘 구하라는 거야? 전체 도수의 B를 구하라는 거잖아. 그럼 도수가 몇 대 몇이래? B로는 몇 대 몇이래? 3대 2라는 얘기야. B로는 몇 대 몇이래? 4대 실제 값은 모르지만 4대 5래.
맞아 안 맞아? 맞죠? 그럼 실제 값으로 나타내 보자고. 그럼 얼마야? 3a 대 2a, 4b 대 5b. 아 같은 문자를 곱해줄 수는 없잖아. 같은 숫자로 나눠줬을 거라 생각해? 아니잖아. 그건 당연히 다른 거잖아. 전체는? 전체 구하는 공식이 뭐야? 전체 인원은? 3배 도수분의 도수잖아. 공식을 알고 있으면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? 그럼 얼마야? 4b분의 3a, 얘는 5b분의 2a. 이제 b로 나타내면 되겠죠? 그럼 얘 이렇게 똥을 이렇게 두 개만 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b분의 a, b분의 a는 어떻게 될 거야? 그냥 분해서 사라져버리겠지. 그럼 결국은 4분의 3대 5분의 2만 나오니까 양항에다 어떻게 해? 자연세비로 나타내라 생각해. 20만 곱해버리면 게임 셋이라고.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. 아까 그 문제가 아니라, 아까 그 전체 도수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, 이런 문제가 공식을 좀 이용해야 돼. B가 나왔을 때.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. 뭔지 알겠어요?